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투자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학주의 마켓 투자 키워드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공격 대상에 대해서 주요국이다, 만성화된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성화된 리스크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번, 유럽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어떤 나라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제재가 어색한 나라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과 맞닿아 있는 이슈겠죠. 이러한 제재가 그렇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삼성전자의 상대는 일본이 아닌 중국 정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관련된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의 공격 대상은 주요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G20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G20이가 이제 끝났는데 좀 예. 느끼는 점은 역시 미국의 갈등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만성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이었을 때는 뭐 더불어 잘 살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자꾸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첨단 산업에서 한번 미국을 따라잡아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압하려면은 결국 그쪽에 그 프로젝트에 돈이 투자 못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돈을 못 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무역 갈등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을 이렇게 이제 IT 산업에서 견제를 했다면 일본과 유럽은 이제 그 자동차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 제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G20에서 한 요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었는데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공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그 대미 수출의 35%가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25%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GDP 성장률이 한1.7% 정도 되는데요. 0.5%포인트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상당한 예,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저기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83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실제로 뭐 수리라든가 아니면 그 마케팅까지 다 포함하면 5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도가 심한 상태고 또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관세를 통해서 유럽이나 일본을 제압하면은 결국 유로화나 엔화가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달러가 지금 비교되는 통화가 이두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 언제 얻어질 수 있는 시사점이라는 거는 이 정치적 갈등이라는 게 워낙 감정이 개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 이 테일 리스크라는 게 항상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일본 독일이 좀 약해져서 엔화나 이제 유로화가 좀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은 달러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착각이거든요. 사실 패권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예. 물건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중국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맞춤형 서비스 통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어떤 민간 플랫폼들, 그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이빈 공간을 채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유럽의 공백이 이 유로화와 엔화에 관련된 이야기였네요. 달러 강세로 달러가 채울 것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가상화폐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달러 강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러 강세, 달러 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미국은 좋을 수 있어도 세계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그 재화나 용역이 달러로 거래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네. 강해진다는 거는 세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제 세계 소비를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소비 성향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곳은 역시 이 인구 밀도가 높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그런 아시아 신흥국들인데 여기서 달러 강세는 그분들의 소비를 이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현상이
지난 1분기에 그 중국의 해외여행자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 원래 계속해서 20% 이상씩 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주 노선을 계속 철폐하고 있고 이렇게 소비 위축이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결국 증시에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은 이 주요국들을 타겟하고 있어요. 그쪽을 이제 좀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타겟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판문점을 건넜다고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얼마나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을지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는 돈 안 쓰고 네. 이 미국 사람들을 북핵 위협에서 건져냈다. 이게 그냥 듣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그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렇게 이제 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투자자라면 좀 그 이제 그 원화 자산에서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으로 좀 스위치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이 통상 마찰이라는 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증설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거는 아직까지 군사력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하고 이제 그 sanction, 그러니까 제재죠. 그 특히 이제 무서운 건 secondary sanction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제재했는데 거기랑 거래를 한다. 그럼 거래한 나라도 이제 제재해버리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달러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 채권 발행의 60% 그리고 세계 외환 보유고의 62%가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기를 쓰고 달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노력만큼 달러가 강해지지 않았을 때 뭘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모멘텀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국방주 또 워낙 안정적인 주식들입니다. 이 예. 주식들이 그런 거를 이제 매집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자산과 미국의 국방주를 이에 따라서 보자라는 시사점까지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일본은 제재가 어색한 나라라는 키워드였어요. 일본의 우리나라 향 이 수출품 제재와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일단 일본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엔 현실화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일본이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은 물건을 사주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재 품목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놓고 기술 이전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산화를 좀 천천히 했던 이유는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생산 공정이 워낙 예민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소재를 급하게 바꾸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일본이 소재를 안 준다 그러면은 국산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단기적인 이 실적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생산 공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그 소재를 대체할 수 없어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감산을 하면 가격이 올라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얼마 전에 도시바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조금 이 만회되는데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도시바랑 경쟁하는 하이닉스는 조금 그래도 이 부담이 좀 덜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바에 이제 이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반도체 부품 업체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고통이 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겠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은 R&D 위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기술을 갖고 상대방을 좀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워낙 마케팅 오리엔티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기술로 위협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일본이 그동안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배운 기술들, 정밀화학, 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제 속에서 점점 좀 약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있을 그 미국의 제재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일본 자산은 좀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는데 삼성전자의 상대는 일본이 아닌 중국 정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앞서서 반도체 굴기와 또 맞물려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반도체는 반도체고 또 OLED와 관련해서도 뭐 중국 쪽에서는 삼성전자 타도 이렇게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직접적인 1차 타겟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 반도체보다 디스플레이에 먼저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이 디스플레이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데가 있죠. 근데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미국 업체가 없으니까 일단 통상 마취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 뭐 화웨이라든가 뭐 샤오미, 오포 이런 데가 일단 양적으로는 애플이나 삼성하고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캡티브 물량들이 상당히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는 미세화 기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기껏해야 이제 대면적화 기술이니까 그거는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얼마든지 후발 업체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 OLED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OLED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OLED 수요는 한 34% 정도 늘어날 거라고. 지금 뭐 기대되고 있는데 중국 투자 때문에 그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더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거고 수익성도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플렉서블 OLED 쪽에서 거의 생산량이 세계의 한 95%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는 중국 때문에 한 32%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민간 기업하고 중국 주정부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경제 상대방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엘피다라는 업체가 반도체 했었을 때 삼성전자의 그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계속 가격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엘피다가 적자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간 산업인 반도체가 어렵습니다. 엘피다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엘피다랑 싸운 겁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랑 싸운 겁니까? 일본 정부랑 싸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걸 보면서 반도체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정부는 더 지저분하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산 능력이 늘어날 때는 이 OLED 소재, 가급적인 백워드 쪽으로 소재나 장비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OLED 소재인 유기물질에서는 이제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각에서는 뭐 신기술인 이 마이크로 LED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OLED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유기물질도 뭐 소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라는 게 가격이 예민한 그 이 보편제, 그러니까 컴버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의 그 비싼 가격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에 출연되기는 굉장히 좀 요원한 얘기 아닌가. 차라리 이제 백라이트 유닛 같은 그 부가장치가 없는 OLED가 소재에서의 어떤 그런 기술을 보완해서 차세대 대세로 등장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차라리 OLED 소재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과의 경쟁해서 단순하게 반도체 쪽을 생각했는데 OLED 쪽은 또 미국과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김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